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 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이 길죠? 네. 안 길군요. 네. 내용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론 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네요. 특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 형제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옆집 마누라 이쁘다고 계속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집에 들어와서 저녁 잘 차려놨는데 들어오자마자 밥 먹으면서 아, 그 옆집 마누라 봤어? 아, 겁나 이뻐. 막. 그 다음날도 또 밥 먹는데 옆집 마누라 봤어? 아, 겁나 이뻐.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1번 행복하다. 2번 밥상을 엎을 정도로 화가 난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우리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옆집 할아버지 좋다고 막 계속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아우 옆집 할머니 너무 좋다고 막 계속 자랑하고 이쁘다고 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좋지가 않죠. 그죠? 그런 손주에게 1번 나는 용돈을 줄 수 있다. 2번 화가 나서 안 준다. 몇 번이에요? 화가 나서 안 주는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뭐냐 교우들이 다른 신부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 제 앞에서 예. 그럼 나도 막 그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이랑 예. 그 자꾸 뭐 어떤 신부님 좋다 어떤 신부님 뭐 말씀을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하면 저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이렇습니다. 예, 그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이 아주 특별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항상 나에게만 맡기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일독서와 복음 전반부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만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식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죠. 복음과 일독서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70인 장로 그 명단에는 들었지만 진영에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됐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요한사도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로요? 예,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대답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예.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 잘 이거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하느님도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더군다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요한사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고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허락됐던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 중에. 예. 유일하게 예수님 가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요한사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면서 새로운 일과 특별한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줘요. 나랑 막 얘기도 많이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신부님이 막 나랑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낸 신부님이 어떤 일을 내가 아니라 저 자매에게 일을 시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아무 상관없다. 2번 좀 서운하다. 그래도 신부님이 나한테 시킬 줄 알았는데 저 자매한테 시키다니.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예,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일을 누군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왜 저 일을 나한테 안 시켰어? 이러고선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자격이 이러네 저러네 막 얘기하고 옛날에 일했던 사람이네 막 들춰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한사도도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다니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들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막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예요? 예.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신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하느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사도는 아마도 오늘 복음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달려가지고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요한 사도도 들어가서 무덤 안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여섯 제자랑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쭉 땡겼더니 고기가 무진장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사도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물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겉옷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말던 상관없이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조용히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달려가는 제자가 되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이 말씀 1번 요한사도도 분명히 들었다. 2번 못 들었다. 몇 번이에요? 예? 네? 들었겠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제자라고 하지만 그 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매님들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매님들 가슴은 아무나 허락되지 않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가슴이 허락되죠. 예수님 가슴을 묘사할 때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그 가슴에 허락된 사도가 요한사도입니다.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베드로에게 하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계획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요한사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나한테 안 시키고 저 베드로한테 시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부에다가 예수님 배반도 했었는데 이러면서 막아서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 안에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덤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한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도 베드로가 먼저 만나게 한 겁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지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본당에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하나요? 그 사람들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각각의 봉사자들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매일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 봉사자가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상처가 남게 하기 위해서 흠집내고 적어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느님이 하시려는 일이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려는 일이니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오늘 강론 내가요 내장 써왔죠. 내장 망했어요 이제. 오늘 복음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잘라버리라고.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잘라버려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빼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으면 저는 두 손, 두 발, 두 눈, 혓바닥 뭐 다 빼냈을 겁니다. 잘라버리고. 이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타협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내 영혼은 하느님이 아니라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묵혀두고 마음속에 밀어두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곧바로 고해소로 갈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해성사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표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성사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복음에 따지면요, 1번 하느님 나라, 2번 지옥, 몇 번일까요? 예? 네? 지옥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손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죄 지은 눈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죄 지은 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지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청하고 다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이 독서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1번 신부님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그만하세요. 2번 이 독서까지 뛰세요. 몇 번? 2번. 진짜요? 자, 오늘 이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은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재물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느님을 외면합니다. 돈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요. 돈 때문에 미사에 오는 발걸음이 사라지게 되고, 돈 때문에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준다는 말은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참고 해내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 말씀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죠. 하지만 돈 준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 웃으면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고 다 하게 만듭니다.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 돈 벌어다 해서 그래서 못한다고 하느님 앞에서. 오늘 이 독서는 이거를 경고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죄지을 곳도 가지도 않고 죄지을 기회에 나를 노출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해소로 가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다. 자, 세 번째, 돈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아무리 돈의 유혹이 크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한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요. 어떤 관계이든지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함께 있어도 끝도 없이 외롭고 함께 있어도 끝도 없이 공허하고 그 관계는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신앙인인지 성찰해 보면서 내가 열심히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어떤 것을 하던 송호경 그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기도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해보는 한 주를 보내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보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멘.